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내는 자영업자는 널뛰는 인상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냥 빠져나가는 것만 그냥 인지하고 있고 아까울 수도 있겠다. 그런데 더 오른다? 뭔가 대책을 내놓은 건가? 라는 생각이. 회사와 반씩 나눠내는 직장인도 얇아질 지갑이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.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뭐 국민연금이 지금 뭐 자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는. 국민연금 납부 최대액은 이번 달부터 또 오릅니다.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이 늘었다며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각각 올린 겁니다. 이에 따라 보험료는 최대 24,300원을 더 내게 됩니다.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세인데 보험료만 올랐다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. 실제로 지난해 실질 임금은 2.8%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반영한 상승률은 마이너스대였습니다. 이런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.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지난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으며 운용위원회는 해외 대체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